네, 그럼 정강이에 이어서 계속 세컨드리 도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정강이의 표에서 세컨드리 도넛의 목표가 될것 같지 않은 마이너스 7 코드를 찾아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얘하고 7-7 플랫 5가 있었죠.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2-5의 진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예전에 앞에서 그 113강에서 그 미리 정리했었던 연속 진행은 그 도약형이라는 연속 진행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직결형 연속 진행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형 연속 진행. 일단 첫 번째로 마이너스 7 플랫 5부터 시작을 하면은 2는 얘가 되겠고, 1 다시 5 2 5 1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. 여기 코드 이름을 써보자면은 뭐 C키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얘는 B7 얘는 2-7, 얘는 A7, 2-7, 7C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부터 시작을 하면은 앞에 있는 표를 그 참고해 보시면 돼요. 얘가 5겠고 다시 이렇게 오고 얘가 5. 자, 그런데 그 2도 7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 도미넌트잖아요. 근데 더블 도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이렇게 도미넌트 7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러면 이렇게 C로 그 1도로 이렇게 C로 끝나게 되잖아요. 근데 위에 것보다 짧게 되니까 좀 길이를 맞춰보려고 조금 더 이거를 늘려보면은 그 5에 해당하는 애를 그 앞에 표에서 찾아보면은 -7이 있거든요. 그래서 1, 5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로 우리가 끝나게 되겠죠. 그래서 얘도 코드 이름을 쓰면은 이건 i7 플랫 5고 e7이고 a-7 c7 g-7 c7 f 이렇게. 이렇게 모든 그 2-5는 두 가지의 연속 진행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. 물론 그 코드가 바뀔 때 얘네들은 모두 그 강진행이라는 거, 그런 거는 뭐 기본이었죠. 그 이런 그 종류의 진행을 조성이랑 상관없이 그 무한 루프로 연속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요. 그세 번째로 계속 그 연속되는 진행을 다시 적어보자면은, 예, 뭐 일단 그냥 C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코드 이름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5
E플랫 7. 이플랫 마이너스 2 5 5 그 다음에 다시 A7 다음에는 D-7으로 다시 해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반은 내려가지고 반은 내려가지고 뭐 2-5를 진행시키면 되겠죠. D플랫부터 시작을 하면은 G플랫 7이겠고 그 다음에 5 2 5 5 5 5 그 다음엔 역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. 위에 거보다 저보다 그 반음 아래 코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 연속적으로 무한루프로 그 진행이 되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